안녕하세요, 줄입니다. 시편에서 집을 짓다가 그만뒀죠. 오늘은 집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번식하는 할때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가 큰 소로 어른 소로 성장할 때까지 20분이 소요됩니다. 20분 후에 어른 소로 성장하게 되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밀로 이 소에게 번식을 시키면 새끼를 놓게 되는데, 다시 번식할 때까지 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5분 후에 다시 새끼를 놓을 수 있습니다. 밀을 이제 키워야 하니까, 멜론 맡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멜론 맡. 많으니까 뼈가루죠. 이 뼈가루가 저 몹털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막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태틱스라고 통계창이 있는데, 통계에 돌아보면 이렇게 정보를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업적 성취 어치브먼트에 돌아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업적들이 기록됩니다. 과제가 주어지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멈췄는데, 이 괭이를 나무 괭이를 만들어라는 말이네요. 나무 갱이를 만들면 이렇게 달성한 업적이 위에 뜹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밀을 빵으로 바꾸라는 말이죠. 밀세 개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 모양에 상관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밀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빵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업적이 뜨게 됩니다. 달성한 업적이.
빵은 음식이죠. 예. 배고플 때 먹으면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이곳에 부으면 여기서 한 둘, 셋, 넷, 네 블록까지 여기도 네 블록까지 다섯 블록에 여기까지 네,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죠. 소리가 작죠? 동물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건 볼륨에서 제가 소리를 시끄러워서 프렌들리 크리처의 볼륨을 낮췄습니다. 시끄러워서.
이제야. 저기에는 옥호 나무들을 빠르게 벌목하겠습니다. 예. 스피드는 예, 4배속 정도로 돌려서 나무 캐고 있는 거 보시면 지겨우시니까 예, 배속을 빠르게 해서 이 나무들을 벌목하겠습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목 끝났습니다. 훤하죠.
저기를 모조리 펴려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남겨뒀습니다. 닥터이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크 나무를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당분간은 나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에서 나무 패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침대에 잠을 3번 잤습니다.
빨간 유리가 많이 남아서. 굳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오크 나무랑 좀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네요. 빨간색. 별로다. 바닥은 약간 밝은색으로 깔아야겠습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예, 집은, 오늘은 집은 여기까지만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만 지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소를 잡아서 엔첸트 할, 엔첸트 해야 되는데 책장을 만들어야죠. 저 소들을 잡아서 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늪지대죠, 여기가 스완프랜드인데 여기에 슬라임 스완프 슬라임 트랩을 만들어서 슬라임보를 획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만간 곧 슬라임 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늪지대. 책을 먼저 만들어야죠.
아기 소들이 여기서 브리딩을 하면 이 울타리 밖에서 태어나서 저 밖으로 나가죠. 이 책장을 몹트랩 있는데 들고 가서 인챈트 테이블하고 설치해 가지고 도구에 다이아 곡괭이에 마법 VR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